정말 믿기지 않는다. 젊은이는 몇 개의 평범한 썩은 나무 조각만 사용하여 간단한 가공을 통해 비범한 예술품을 만들어냈다. 완성품이 나오는 순간 부자가 높은 가격에 구매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혼이 나갔다. 먼저 플라스틱 병을 준비해 아래 부분을 잘라낸다. 작은 플라스틱 꽃 몇 개를 사용한다. 그것을 위쪽 가운데에 붙인다. 나무판의 가장자리를 테이프로 감싸 2cm 높이로 튀어나오게 한다. 그 안에 일부 접착제를 붙는다. 그런 다음 잘 꾸며서 모양을 정리한다. 표면에 접착제를 조금 더 발라 고정되도록 한다. 그런 다음 그것을 플라스틱 병에 끼운다. 접합부 외부를 고정한다. 그런 다음 혼합된 수지 접착제를 병 전체에 가득 붓는다. 하루 동안 굳힌 후 기계에 장착하여 연마한다. 대략적인 형태가 나오면 먼저 빨래판으로 거친 부분을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 색상 보정액을 사용해 스펀지로 빛나게 닦아줍니다. 이어서 나무판을 준비해 컴퍼스로 크기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절단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받침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왕 특별한 제작을 하는 김에 고수는 쉽게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모자 형태로 다듬어줍니다. 이어서 반원형 작은 나무판을 준비합니다. 먼저 접착제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내부에 작은 홈을 파야 합니다. 작은 전동 드릴로 표면을 세심하게 처리합니다. 준비한 작은 전구선을 설치합니다. 잠시 후 청년은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창의적인 예술품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은 좋아요와 즐겨찾기를 눌러주세요. 매일 다른 창의적인 제작과 작은 발명을 공유합니다.